홍은수 7살 이틀 전 유치원에서 농장 견학갔다가 실종됐어. 애 아버지는 돈을 요구하면 순순히 줄 생각이었는데 그런 전화가 없어서 오늘 신고한 거야. 애 엄마는 지금 해외 출장 중이고 내일 납병기로 입국해.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상위 5% 안에 드는 부부야. 지금으로 봤을 때는 돈을 노린 유괴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아이가 없어진 걸 눈치채신 게 언제쯤이었습니까? 12시 반쯤이요. 점심은 다 같이 먹었습니까? 아니요, 반별로 먹었어요. All teachers had lunch in a different place that day. Yes, but we were watching our kids the whole time. 우선 이 사진들 제 명함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저 혹시 은수 어머님이 데려가신 거 아닐까요? 어머니 해외 출장 중이신 거 못 들으셨습니까? 들었는데 사진에 은수 어머님이 찍혀 있으세요. 사진을 분석을 해봤는데 은수 엄마가 맞습니다. 유럽 출장 간 거 아니었어? 출입국 기록도 확인했는데 출장 간 것도 확실합니다. 뭔 소리야 임마. 유럽 출장 간 사람이 어떻게 사진을 찍혀? CCTV는 확인해봤어? 네, 근데 그 농장엔 CCTV 자체가 없고 주변 도로 CCTV는 안 찍혔습니다. 진겸이는? 아이 엄마 입국하는 대로 소환 조사하겠다고 공항 갔습니다. 제가 제 딸을 유기했다는 말씀이세요? 오늘 살짝 담아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출장 일정하고 은수 유치원 견학 일정 동시에 아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두 명이요. 애 아빠랑 집안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 은수 유치원 친구 어머니들 중에는 없습니까? 제가 바빠서 단독방에서 나왔어요. 은수가 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를 잘 따랐나요? 아니요. 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서 무서워했었어요. 누군가가 본인을 사칭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요. 잠깐만, 애가 왔어. 네? 따님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애가 지발로 걸어 들어왔대. 3일 동안 누구랑 있었대요? 정말 엄마랑 같이 있었어? 엄마 외국에 일하러 간 거 몰랐어? 알았어요. 근데 진짜 엄마랑 있었어? 엄마가 비밀이라고 했는데 사실 엄마 나 보려고 타임머신 타고 왔대요. 은수가 진짜 타임머신이라고 그랬어? 네. 방어기제 같은 거겠죠. 왜 애들은 보통 큰일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하잖아요. 입을 완전히 닫거나 아니면 자기가 당한 일을 부정하거나. 그 유괴범을 그 미래에서 온 엄마라고 상상을 한 건가? 그 은수가 유괴 기간 동안 다녔다는 장소들 CCTV 확인해봤습니까? 아니, 그것도 아이가 거짓말한 것 같아요. 전부 다 확인해봤는데 아이 모습은 안 찍혔었어요. 은수야, 엄마 전화 좀 받고 올게. 네, 부장님. 은수야. 어? 엄마, 옷 갈아입었어? 엄마 이제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은수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어디 가는데? 출장? 멀리 우리 은수가 없는 곳. 가지 마. 저 사표 수리 해주세요. 저 아무래도 은수랑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은수 엄마랑 한 약속 절대 안 잊어버렸지? 미국 가면 안 돼? 꼭 기억해야 돼? 응. 네.
은수야. 어머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분인 줄 알고. 예, 차량 조회 좀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왜 찾아온 거야? 약속 잊어먹지 말라고요. 무슨 약속? 미국 안 가기로 했거든요. 미국? 내가 17살이 되면 미국에 공부하러 갈 거래요. 10년 뒤에? 네. 절대 가면 안 된대요. 가면 많이 아프대요. 이런다고 그쪽에서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대신 이거 줄 테니까 이거나 먹고 좀 기다려. 뭔데요 이게? 7살짜리 여자애가 유괴당했는데 범인이 누굴 것 같아? 애 엄마야. 놀랐지? 근데 또 이게 말이 안 돼요. 애가 유괴당할 때 엄마는 유럽 출장 중이었거든. 어때? 확 땡기지? 언제 왔어? 노트북에 비밀번호 걸어놨네? 네가 자꾸 훔쳐보니까. 비밀번호 뭐야? 그냥 물어봐. 말해줄게. 홍은수 유괴 사건. 내 질문 세 개를 아무 각색 없이 대답해주면 순순히 갈게. 자, 첫째. 은수가 유괴당한 3일 동안의 은수 동선. 둘째. 은수 엄마 출장지 호텔 CCTV 확보 여부. 그리고 마지막. 은수가 드론을 목격했는지만 알려주면 돼. 드론 왜? 봤대? 이거 확실한 거야? 작년부터 전국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부 이번 유괴 사건처럼 말이 안 되거든?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사건 현장 주변에서 목격된 드론. 네가 이번 유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말해줘. 은수의 진술. 자기를 유괴한 사람이 시간여행자 엄마라고 했어. 은수 유괴 사건 있잖아. 그거 더 이상 파지 마라. 은수 부모님이 사건 종결을 원해.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요? 제가 출장 다녀온 사이에. 근데 아토피인가요? 아토피는 아니고요. 두드러기나 피부염 같네요. 전신에 퍼진 게 아니라서 약 먹으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괜찮아졌네, 우리 은수. 아주 예뻐. 1011번 고객, 왜 아직 출국하는 거야? 1011번이면 은수 어머니 말하는 거야? 일정대로라면 지난주 출국 아니야? 몸이 안 좋으시다고 출국 미루셨어. 핑계대는 거잖아, 딸 두고 가기 싫어서. 죽은 딸 곁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 마음 그렇게 이해 못해? 통제된 감정이 제일 위험한 거야. 내가 처리할게. 가이드 팀장 유민혁입니다. 출국 준비가 끝났습니다. 출발하시죠. 오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며칠만 더. 죄송하지만 더 이상의 출국 연기는 불가능합니다.
출국장으로 모셔. 출국장에 도착합니다. 준비하시죠. 죄송해요. 네? 침대는 없으시죠? 예. 제가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예. 여권 챙겼어? 아, 그럼. 언제 와? 글쎄, 한 모레쯤. 뭐 더 정확한 건 가봐야 할 것 같아. 도착하면 더 갈게. 조심히 갔다 와. 내 딸 참 예쁘지. 자네 모습이 꼭 천사 같다. 그런데 나 내 딸을 지켜주. 나와 내 자리야! 이겨! 자, 됐어, 됐어! 야! 스톱, 스톱! 신겸아. 무슨 일이세요? 엄마! 엄마! 누구야, 엄마? 경찰 아저씨들. 야, 이게... 아저씨... 다 됐습니다. 뭐 더 필요하신 거 있나요? 없습니다. 협조 감사드립니다. 지문 대조해봤는데 시신이랑 완벽하게 일치해. 사인이 뭐였습니까? 손으로 목을 조른 다음에 칼로 목을 찔렀어. 근데 좌상 주변에 절상이 여러 개야. 찌르기 전에 여러 번 망설였던 거지. 살해 장소를 유추할 만한 단서 없습니까? 없어. 피해자가 범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생긴 거야. 보통 피해자의 손톱에서 범인의 DNA가 검출되곤 하는데 이번엔 이상하게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DNA만 나왔어. 은수야! 은수야! 은수 밥 먹자. 어제 제 지문이랑 혈액 채취 다 하셨잖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랑 상관없어요. 아직 은수를 유괴했던 범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관없어요. 우리 은수 무사하니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죠. 조사 때 본인의 출장 일정과 은수 유치원 견학 일정 동시에 아는 사람 남편 한 분이라고 하셨죠? 두 명이요. 애 아빠랑 집안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혹시나 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는 모르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아셨겠네요. 오늘은 안 나오셨나 봐요? 제가 휴직 끝내면서 그만두셨어요. 은수가 아주머니를 잘 따랐다고 들었는데 섭섭했겠네요. 아니요. 일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은수가 무서워했었어요. 네. 은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섭섭했었어요. 워낙 오래 일하셨던 분이라서. 그러니까 무슨 명분으로 은수 어머니를 24시간 밀착 감시를 하냐고. 그 여자 분명히 다른 은수 어머니입니다. 그게 뭔 소리야. 너 뭐 알고 이러는 거야?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그 여자 조사하면 뭐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만나볼게. 그 다음에 결정하자. 은수야, 엄마랑 여행 갈까? 은수 일어나봐. 은수 일어나봐. 은수. 은수야. 은수야? 아파서 그러는데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잠깐이면 됩니다. 어디 가십니까? 신경 쓸 거 없잖아요. 물어볼 거 있으면 빨리 물어보고 가세요. 어머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은수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은수 어디 있습니까? 유치원 갔어요. 아까 아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은수야! 아저씨는요? 코스 패킹. 코스. 네, 조용한 데 가서 숨어 있을 테니까 약부터 좀 구해주세요. 저한테 전염된 것 같아요. 예, 선배님. 은수 엄마 찾았다. 20분 전에 잠실에 있는 레지던스로 들어갔어.
은수야. 네, 네. 역 712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오세요? 아니요, 아직 앨리스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애기가 너무 많이 아파요. 빨리 좀 와주세요. 은수야, 은수야. 네, 여기 구급차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조금만 늦었다면 경찰에 체포됐을 겁니다. 아이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을 먹였으니 금방 좋아질 겁니다. 은수야, 괜찮아? 차라리 일찍 절 잡으러 오시지 그랬어요. 몸통을 잡고 싶었거든요. 불법 체류 때문에 브로커와 접선하신 겁니까? 불법 체류를 선택하신 만큼 따님을 사랑하셨습니까? 하지만 고객님 때문에 따님은 이제 엄마 없는 아이로 자랄 겁니다. 나와요. SBS